세금으로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만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받아 운영되는 보험업계에서도 올해 초 고액 성과급 논란이 있었죠. 그 결과 일부 임원들이 급여와 상여를 합해 20억 원 넘게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연봉 킹에 오른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은 상여만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의 연봉이 가장 많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퇴직소득을 뺀 보험사 임원 연봉을 살펴보면 현대해상 정몽윤 회장 연봉이 29억 4,300만 원으로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과 김종민, 이범진 메리츠화재 부사장이 20억 원 초반대로 뒤를 이었고요.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이 20억 3,2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 중 상여로만 20억 원 넘게 챙겨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정몽윤 회장이 20억 3,800만 원, 김종민 부사장은 20억 6,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정몽윤 회장이 가장 높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거론된 5명 중에 3명이 메리츠 화재인데 전무급에서도 최고 연봉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메리츠 화재의 경우 김중현 전무가 지난해 17억 8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는 1억 9천여만 원인데 상여는 무려 15억 7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한 메리츠 화재가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최대 60%까지 성과급을 지급한 영향이 컸습니다. 연봉만 보면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보다 1,600여만 원,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보다는 1억 8,400여만 원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어땠습니까? 네, 1위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 1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삼성화재가 1억 3,600만 원, 신한나이프는 1억 2,4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요.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농협생명 등 11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